안녕하세요. 오늘은 헨리나우엔과 함께하는 아침 중 72번째 글,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글을 소개해드립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어느 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. 그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또 그 귀 기울임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.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는가? 어디서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고 있음을 분별하는가?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나의 슬픔, 나의 비탄, 나의 울음이 변화되고 있는가?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내게 새 삶을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가? 이런 질문들이 나를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시는 곳인 말씀의 신비로 이끕니다. 말의 실용성이 말의 주된 가치가 된 사회에 사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이 말이 퍽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무의식 중에 바라된 말의 치유력과 파괴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 혹은 미워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어떤 유용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.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를 만나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치유하리라고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감각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며 그래서 두려움에 찬 우리 마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.